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준하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다사랑다이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분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멋진 화분들이 잘 진열이 되어 있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이렇게만 봐도 너무 멋지죠. 다이기를 안 심어도 그냥 화분만으로도 너무 예뻐서 화분 또 수집가도 계시잖아요. 와, 화분은 계속 남는 거죠. 우리 곁에 깨지지 않는 한. 다육이는 어떻게 돼요? 한 10년, 길어야 10년 정도 있다가 가죠. 잘 키우면 20년, 30년도 키우지만, 거의 보통 제일 긴 연장자가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키핑장에는 제 거. 제 거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화분은 계속 남으니까 뭐 다른 거 심어주고 또 보내고 또 다른 거 심어주니까요. 화분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두어도 이쁜 거 사다 놓으면 평생 쓸 수 있으니까요. 깨뜨리지만 않으면요. 오늘은요, 이렇게 국산 수제 화분이랑 그리고 가성비 좋은 화분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사랑다육이고요. 다사랑다육은 화분 전문이에요. 다육이도 많이 이제 사장님께서 담그셔서 소개도 했지만 대부분은 화분을 주로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말고도요, 여기 수입분도 많고 그러니까 화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여기도 말고 또 있어요. 이쪽에도 보면 완전 대박이죠. 제가 화분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소개되는 영상에서 소개되는 화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화분들이 가득가득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오셔가지고 구매하시고 다른 거 필요하신 것도 문의 주시고 뭐 국산 수제 화분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아트 공방분하고 그 단백 공방물을 사장님께서 대형 사이즈로 해서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확보를 하고 계시니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화분 지금부터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장님께서 다 할인을 해 드렸어요. 할인을 다 해 드려서 지금 가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대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서화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사이즈는 9cm 높이는 7cm 정도 나옵니다. 9,7 정도 되고요. 가격은 1번으로 해서 18,000원. 원래 10,000원에 판매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10% 할인됐습니다. 그래서 18,000원에 드리는 거고요. 서화분이에요. 종이컵 넣으면 또 들어가고요.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꽃이 입체적으로 잘 붙어 있는 요 화분 하얀색이죠. 이거는 크림색 하얀색 백토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다리 부분에 도장도 있고 구멍도 크게 뚫려 있는 서랍은 국산 수제분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요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화분도 서라분인데요. 얘도 종이컵 넣으면 들어가요.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이것은 연꽃 모양이에요. 연꽃이죠. 연잎알이랑 연꽃이랑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쁘죠, 화분. 작은 화분 좋아하시면 이것도 두 개 나란히 해가지고 심어보세요. 이거는 18,000원. 이것도 똑같이 10% 할인된 금액이고요. 2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3번은 이건 건의공방분이고 종이컵 넣으면 여의시 들어가고요. 이건 빨간색 화분이죠. 빨간색 바탕이 지름이 9cm, 높이는 8.5cm 정도, 9cm, 지름도 9cm, 99 사이즈네요. 99 사이즈 보석이 이렇게 하나 박혀있고 꽃그림 입체적으로 꽃이 붙어있고 동그라미 다리인가요? 이런 다리로 건의공방분이고요. 빨간색의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두 개 사이즈, 두 개 사이즈 보여드렸죠. 99 사이즈 두 개에서 이것도 할인된 금액으로 18,000원에 드립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건이고 꿈공방분. 지름이 9cm, 높이는 11cm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색깔은 노란 코사지가 있고요. 종이컵 넣으면 쏙 들어가고 롱분이고요. 이거는 목대 있는 군생을 심어 놓으시면 너무 멋지겠죠. 다리는 이렇게 세 개 붙어 있고요. 바디감은 이렇게 크림색으로 되어 있고 꽃은 노란 꽃이고요. 큐빅이 박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세트로 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21,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꿈 공방분이고 두 개 세트 21,000원. 이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5번도 꿈 공방분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옆에 거랑 색깔만 달라요.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목대 있는 군생들 심어주시면 이쁠 것 같아요. 소형 사이즈 목대 군생들 목대 있는 거. 이것도 파란색이고 꽃무늬는 이렇게 블루톤이고요. 바디감도 블루톤, 다리 똑같고 사이즈 똑같고 이것도 두 개 세트로 해서 이거는 21,600원. 이것도 5번이에요. 색깔만 다르죠? 이거는 6번입니다. 이것도 꿈공방분인데 얘는 핑크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핑크색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아요. 그리고 복주머니처럼 허리가 잘록하죠. 여기 위에 부분이 또 밑에 부분 통통하고 흙이 많이 들어가고요. 핑크색의 꽃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고 큐빅도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세트에서 21,600원 6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건의공방분이고요. 요것도 롱분이에요. 목대 있는 거 심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이런 다리로 되어 있고, 구멍 크게 뚫려 있고, 건의분이고요. 리본에 큐빅이 박혀 있어요. 파란색에 이런 바디감을 가지고 있고, 밑에가 좀 넓죠? 위에보다, 입구보다. 이것도 목대군색 심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것도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사이즈를 안 재드렸네. 사이즈 재드릴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한 10cm 정도? 9.5cm 정도, 높이는 14 정도 나옵니다. 14, 그리고 9.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개 세트에서 27,000원, 이것도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개 세트 나란히 심어놓으면 이쁘겠죠? 목대군생들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것도 국산 수제분도 가성비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엄청 큰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니셜로 낙관지 찍혀 있고요. 다리, 넓적 다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사각다리고요. 초콜릿색 진한 바디가, 그리고 꽃, 장미꽃이 빨간색으로 살짝,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와, 이거 넓어요. 입구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입구 사이즈가 11.5cm. 높이는 14cm 정도 나오고요. 요거 두개 세트에서 18,000원이래요. 너무 좋지 않아요? 강추드려요. 이것도 목대군색 풍선하고 중 사이즈 군색인데 심어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요거 두개 세트에서 할인된 금액 18,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비공방분이고 두개 세트 25,000원. 이것도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는 거고요. 지름이 한 9cm, 높이가 12.5cm, 12cm라고 하겠습니다. 12cm, 그 다음에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 입구가 좀 좁으나 보네요. 보라색 꽃을 달고 있는 요 화분, 단비공방분, 바디감은 옅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이에요. 광이 없습니다. 이쁘죠? 빈티지하네요. 요거는 또 꽃도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이. 요거 두개 세트를 해서 요거 25,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9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도 단비공방분이에요. 이것도 사이즈 똑같아요. 옆에 거랑 색깔만 다릅니다. 주황색 꽃이 두 개, 코사지가 붙어 있고요. 꽃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다리 길고요. 요것도 이렇게 보면 뒤에 꽃도장 두개 세트를 해서 이건 25,000원 단비공방분입니다. 이것도 옆에 9번과 사이즈 동일하고요. 종이컵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입구 모양이 좀 좁아요. 입구가, 그죠? 그래서 목대 있는 거 심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11번입니다. 이것도 단비공방분이고요. 두개 세트에 6만원에 드리는데, 이거 사이즈 커요. 사이즈가 크죠. 큼직큼직한 화분이고, 계단 가격 제가 아는데 이거 세일된 거예요. 지름이 10.5cm, 높이가 한 16.5cm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세트 두 개로 해놓으셨네. 하얀 바디감이 있는 요 스타일의 입구, 허리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고요. 여기 입구가 좀 좁아요. 통이 넓죠?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런 디자인이고, 주황색, 연한색의 꽃사지가 있고, 요거는 이제 진한색, 베이지톤, 요런 색으로 되어 있고, 다리 길고요. 빨간 코사지 꽃이 있고요. 장미꽃이죠. 두개 세트 해가지고 6만 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는 거고요. 요거를 11번 선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2번도 두개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종이컵 넣으면 엄청 크니까요. 보니까 여기 사이즈 보세요. 대형 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지름 똑같을 것 같은데 11cm, 높이 17cm 정도 나오네요. 요거 지금 디자인은 요 노란 코사지가 있고 하얀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 요 화분이랑 단비공방분이에요. 그리고 요 그린톤 조금 넣으면 여유있게 들어가고, 위에 부분이 좀 좁죠? 밑에 통이 넓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그린톤의 화분인데요. 다리랑 다 보시고요. 두개 세트에서 이것도 6만 원입니다. 12번입니다. 자, 13번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름이 10.5cm. 높이가 한 9cm 정도 나오는데요. 요거 두개 세트에서 9,000원에 드려요. 우와, 요거 화분 제가 예전에 많이 썼는데 이거 여주분인 것 같아요. 요것도 이쁘가 종이컵이 넣으면 들어가고 좀 낮은 화분 창심으면 딱 어울리더라고요. 요거는 13번이에요. 두개 세트에서 9,000원 드립니다. 14번은요, 요거 준소요분인데 종이컵 넣으면 요 정도. 이거는 이제 사각분이고 소형 창들 심어 놓으면 멋져요. 9cm, 7cm, 97 정도 되고요. 두개 세트에서 이건 만 원에 드립니다. 다리 이렇게 세개 붙어 있고요.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약간 입체적입니다. 이것도 그림은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 세트에서 이거는 만 원에 드립니다. 이건 14번이고요. 15번도 준소요인데 이거는 원형분이에요. 원형분이고 8cm, 높이는 7.5cm 정도 나오고요. 이것도 종이컵 들어가죠. 들어가고 이렇게 준소요분, 이런 꽃그림이 있는 파란 꽃, 코사지고 다리 3개, 입구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랑 빨간 꽃이랑 이렇게 두 개 세트로 원형이고요. 요것도 만 원, 두 개 세트에서 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목분이에요. 수목분도 지금 할인된 금액으로 드릴 거예요. 10cm 지름이, 높이가 한 7.5cm 정도 나오고요. 수목분 보시면 이렇게 주황톤, 핑크톤, 그리고 빨간색 톤에서 3개 세트로 조인컵 넣으면 이렇게 속 안에는 이렇게 되고요. 키는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수목분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생겼고 수목이라고 써 있고요. 요거 빨간색 원형분이죠. 요거는 3개 세트에서 11,000원에 드릴 거예요. 요거는 16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17번입니다. 2개 세트에서 요거는 21,600원인데 요것도 요거는 수입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목해 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사이즈를 볼까요? 사이즈가 지름이 한 11cm 정도, 높이는 9.5cm, 지름이 11 안 되나?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게요. 좀 크게 잡았나 봐요. 사각분이에요. 사각분이고 보시면 이렇게 밑에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 구멍 크게 뚫려 있고 두 개 해서 21,600원. 이건 할인한 겁니다. 할인한 거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부분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드릴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서 21,600원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17번 화분이에요. 18번은 이거는 민공방분이고요. 이거 롱분이죠. 롱분이고 지름이 한 9.5cm, 높이가 14.5cm. 지름이 14.5. 민공방분입니다. 민공방분.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입고 들어가고, 입구 사각 나팔이네요. 보석이 엄청 많이 박혀 있어요. 리본도 있고, 이렇게 롱분이고요. 구멍 이렇게 크게 뚫려 있고요. 요거 두 개 노란 보석이 박혀 있는 거고요. 요거 롱분이에요. 목대 있는 거 심어주시면 좋고요. 요거는 개당 가격으로 21,600원. 개당입니다. 두 개 세트 아닙니다. 18번입니다. 19번도 민공방분인데 이것도 개당 가격이에요. 조이컵 넣으면 여유시 들어가고 준 사이즈 화분이고요. 보시면 지름이 사각이에요. 사각 나팔 한 12 정도. 높이는 10.5cm 정도 나옵니다. 10.5. 요것도 가격은 개당 21,600원. 사각이에요. 이렇게 구멍 크게 뚫려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게 그린색 보석이 박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색 보석인데 바디감은 이렇게 화이트 톤이죠. 이런 화분 두 가지로 있으니까 색상 선택하시면 되고요. 개당 가격으로 21,600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민공방분이고요. 조인컵 넣으면 여유시 들어가고요. 사이즈 볼까요? 개당 이건 23,400원이네요. 사이즈가 외경이 12cm, 높이가 11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그린 보석, 파란색의 바디감을 가지고 있고 다리 4개, 구멍도 이렇게 크게 뚫려 있습니다. 요거랑 원형이에요. 입구가 원형인데 밑에 부분도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특이하죠. 이런 주황색 보석이 박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당 가격으로 23,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어디 분일까? 이거 건의분, 이것도 민공방 아닌데 이거는 꿈공방인가? 이것도 공방분이에요. 블랙색의 바디감을 갖고 있고 보석이 박혀 있고 롱분이고 사각 나팔형이네요. 나팔형이고 요거는 두 개 세트로 해서 32,400원인데 지름이 9cm, 높이가 12.5cm. 12.5cm 롱분이에요. 또 할인된 금액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공방분이에요. 블랙색 좋아하시면 요거 하셔갖고 심어보세요. 예쁠 것 같아요. 고급스럽죠? 요거 할인된 금액으로 32,400원에 드립니다. 21번입니다. 22번입니다. 두 개 세트 18,000원. 20% 할인된 금액이고요. 조이컵 넣으면 여유시 들어가고요. 입구보다는 이것도 통이 넓은 화분이고 9.5cm, 13.5cm 이렇게 되네요. 정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리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 톤이죠. 두 개 세트에서 18,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입구보다 통이 넓어서 얘도 목대 있는 거, 목대가 기다란 거 심어주시면 어울릴 것 같고요. 22번 두 개 세트 18,000원에 드립니다. 23번입니다. 이것도 가성비 짱이죠. 입구는 사각이고 밑에 부분 통이 넓고 종이컵 넣으면 여의시더라고 중 사이즈의 롱분이에요. 이것도 풍성한 목대 구색 심어놓으면 멋질 것 같아요. 11cm 지름이, 높이는 15.5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꽃도장처럼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정면에 되어 있고 다리
국산 수제분이입니다. 입구는 사각인데 밑에는 통이 넓은 요런 화분이에요. 두개 세트에서 사용 공방분이네. 이거는 18,000원에 드리는데 진짜 가성비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싸고 두개 18,000원 할인된 금액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랑 요 앞에만 틀립니다. 이거 살짝 디자인만 두개 세트에서 18,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사용 공방분. 이거는 화이트 톤. 이거 똑같아 사이즈는. 사이즈는 똑같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핑크색의 디자인 바디감은 화이트 톤이죠. 이렇게 두개 세트에서 이거는 24번으로 화이트 톤입니다. 이거는 18,000원. 이것도 똑같은 가격이죠. 24번이에요. 자, 25번입니다. 25번은 이것도 국산분이에요. 국산분 두개 세트에서 10,000원.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인 꽃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다리는 이런 식으로 개구리 다리 원형인데 약간의 비틀비틀한 느낌의 그런 화분이네요. 요것이 조이콘은 쏙 들어가고 사이즈 재볼까요? 지름이 한 11.5cm, 높이는 높이도 11.5cm. 요거 두개 똑같은 거예요. 화분 두개 세트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10,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 넉넉하네요. 창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풍성한 군생들, 자구 많이 나온 것들 그런 거 심어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건데, 이거 꽃 색깔이 달라요. 아까는 빨간색 코사지였잖아요. 얘는 이제 노란색 코사지고, 다리 똑같고, 모양, 사이즈 똑같고요. 이것도 2개 10,000원. 2개 10,000원. 오, 가성비 최고죠. 요거는 26번. 노란색 꽃이 있는 요 화분은 26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7번. 국산 화분. 요것도, 입구가 사각이고, 조이컵 넣으면 들어가고요. 사이즈 볼까요? 사각 타원형분이네요. 11cm. 높이는 10.5cm 정도 나옵니다. 꽃 이렇게 꽃 동그란 꽃이 이렇게 여러 송이 있는 거랑 여기 노란 꽃이랑 해서 세트로 해서 2개 18,000원. 두개 세트에서 18,000원. 이것도 할인된 금액이고요. 밑에 부분이 좁아지는 그런 화분, 위에 부분은 사각이고요.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요거는 27번입니다. 18번은 본토 공방분. 여기 종이컵 넣으면 사이즈 쏙 들어가죠. 종이컵이 요거 15,000원. 두개 세트에서 15,000원인데 요거는 지름이 한 8.5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10.5, 8.5, 10.5. 이것도 롱분이니까 이것도 목대 있는 거 심어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파란색에 무궁화꽃처럼 생겼네. 이렇게 디자인 돼 있는 거예요. 본토 공방분이고요. 두개 세트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15,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도양분이죠. 도양분 사이즈가 10cm, 지름이 높이는 9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두개 세트로 해서 21,600원 할인된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조이컵 넣으면 들어가고,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입구가 넓은 화분, 도양분이고요. 다리, 동그랭이 다리 3개 붙어 있고, 뒤에는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나팔형, 이거는 복주머니 형태의 그런 화분인가요? 이렇게 파란색 꽃하고 주황색 꽃이 이렇게 같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도양분이고요. 21,600원, 29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은 서인경분이에요. 이것도 종이컵 넣으면 이게 쏙 들어가고요. 요것도 예전에 나왔던 선인분과 9.5cm, 높이는 한 10cm 정도. 높이는 10cm, 9.5. 디자인은 뭐 종이컵 들어가고요. 얘도 테두리 보시면 이렇게 좀 중간 부분이 쏙 들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화분, 자연석 같은 느낌의 화분이에요. 두개 세트에서 요거는 27,000원이거든요. 이것도 10% 할인된 금액이고요. 요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서인경, 옛날에 나왔던 디자인이 이쁘네요. 서인경 분입니다. 요런 디자인도 있고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 느낌의 자연스러운 느낌의 화분 두개 세트에서 27,000원 서인경 공방분입니다. 그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도 두개 세트 서인경 공방분이고요. 안쪽 내부는 종이컵하고 이렇게 내부도 확인해 주시고요. 종이컵도 조금 작죠? 지름이 한 10.5cm, 높이는 한 9cm 정도 나오는 서인경 공방분이고, 하나는 이렇게 겨자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이고, 하나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은 27,000원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쁘죠? 여러분, 요렇게 두개 해가지고 27,000원 할인된 금액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31번입니다. 32번입니다. 요것도 가성비 좋은 화분. 지름이 10cm, 높이가 11cm 정도 나오는데, 요거 두개 세트에서 9,000원이에요. 입구가 좀 좁고 통이 넓은 화분이죠. 다리, 이렇게 긴 다리가 있으면서, 디자인은 다 똑같이. 이렇게 바구니 모양의 그런 디자인이죠. 위에 입구 모양 이렇게 생겼고요. 짙은 이거는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두개 세트에서 9,000원에 드립니다. 이건 32번입니다. 33번 롱분이에요. 롱분 색깔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핑크색 이렇게 있는데 지름이 11cm,
높이가 16cm나 나와요. 와, 개당 9,000원입니다. 이것도 할인된 금액이에요. 종이컵도 들어가고 롱분이에요. 키도 이렇게 크고요. 와,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화분. 긴 이런 탑 같이 생긴 화분이에요. 탑 모양. 다리 4개 이렇게 붙어 있고요. 국산 수제분이고요. 이것도 분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9,000원에 드려요. 33번입니다. 개당 9,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는 거고요. 목대 있는 거 심으면 딱 어울리죠. 이거는 그 애원염 속 아가들 목대가 하나 있으면서 풍성한 꽃다발 수형들 그런 거 심어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33번입니다. 가성비 좋죠? 34번이에요. 이건 두 개 세트에서 서형 공방분인데 21,600원인데 요거는 다리가 길어요. 긴 다리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지름이 15cm. 높이가 무려 다리 때문에 16.5cm. 와, 여기 창분인데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깊어요. 다리가 깊어. 이게 다리예요. 여기 부분이 다 다리고. 여기 구멍도 뚫려 있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록색의 서형 공방분. 두 개 세트에서 21,600원이고요. 요거 창 심으면 너무 멋지겠죠? 어우, 키가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이건 35번인데 두 개 세트에서 28,800원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수입분이라고 알고 있어. 오, 멋있어요. 이것도 사이즈 재볼게요. 멋있다. 목대 있는 거 군생도 심어놓으면 멋질 것 같아요. 12cm 지름은 높이는 18cm. 지름이 좀 좁고 통이 원형으로 통이 되어 있어요. 와, 이거 수입분인데 이거 너무 멋지게 만들어졌는데요. 다리는 이런 다리로. 중간 부분이 청자처럼 여기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크고 여기 입구는 약간 사각 타원형이에요. 요거 두 개. 요것도 너무 이쁘죠? 색깔 너무 이쁘네. 고급지다. 대형 사이즈 화분 롱분이에요. 이것도 꽃다발 수형 애원염 속 아가들 심어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은데? 목대가 긴 거. 요거 두 개 세트에서 28,800원 싸죠? 요거는 35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화분은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화분에 식재된 다리들도 있어요. 잠깐 화분에 식재된 것도 몇 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보여드리고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금방 오겠습니다. 금방 자리 이동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화분에 식재된 건데요. 이것도 이제 번호, 이거 햇볕이 반사돼 버리네. 저 정면으로 햇볕이 역광이. 그래서 저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식재된 거 지금 마지막 세트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큰 화분이 식재된 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시고 요거는 지금 10% 할인 금액으로 안 매겨져 있거든요. 화분은 매겨져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 금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번호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36번 메시젠골드가 식재가 돼 있어요. 가격은 39,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아트공방분이거든요. 아트공방분에 식재가 돼 있는 거고요. 중사이즈, 사이즈가 좋아요. 아트공방분이. 이런 분이 식재가 돼 있는 거고 39,000원입니다. 메시젠골드는 가운데가 이제 골드골드와 바뀔 거고 빨간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거잖아요. 보시면 뒤에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에까지 보여드릴게요. 목대는 목질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무거워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화분도 너무 이쁘죠? 요거는 아트공방분이고요. 맥젠골드 중사이즈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9,000원에 36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6번이 두 개여 갖고 이건 36-1번으로 갈 거예요. 36-1번이고요. 덴트라잼 홍금이에요. 홍금. 와, 금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금 하나 들어간 것도 가격이 꽤 있거든요. 덴트라잼 홍금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드는 거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라색으로 물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봉으로 되어 있는 수형, 목대 수형인데요. 요거 다 와, 이것도 가격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2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분까지 해서 대박. 화분 가격은 35,000원인데요. 가격 여러분 대박 좋은 가격이에요. 요거 36-1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49,000원에 드립니다. 거기서 10% 할인까지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핑크 코사지 꽃 화분이 너무 이쁘 잘 어울리죠. 너무 이쁘네요. 요거는 36-1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7번입니다. 이거는 블루칸테가 식재가 돼 있어요. 블루칸테 가격 39,000원인데 이 화분이 여러분 35,000원짜리예요. 이 화분만 35,000원짜리야. 그런데 이렇게 심어서 39,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박이죠. 요거 여러분 단빛공방분에 식재가 돼 있는 거거든요. 단빛공방분이고 노란 코사지. 코사지가 위로 살짝 올려져 있고요. 바디는 이렇게 하얀색의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 놓으셨는데 이름은 얘가 블루칸테예요. 블루칸테.
불칸테고 목재는 목질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입니다. 39,000원. 37번.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집시에요, 집시. 와, 집시 이렇게 짱짱이 달궈져 있습니다. 요게 지금 코사지, 노란 코사지고, 보시면 담비공방문, 여기다 식재를 했는데, 보시면 다리도 긴 다리고요. 입구가 이렇게 목대 있는 거 심어주시면 어울려. 집시가 이렇게 짱짱이 달궈졌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거 화분만 35,000원이 대박이죠? 그런데 39,000원을 드리면서 10% 할인까지 해드려요. 와, 완전 싸게 드리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38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39번입니다. 레몬로즈입니다. 레몬로즈는 4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자, 요거 45,000원인데, 어우, 이거 백금으로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갔죠. 요거 화분은 요 수제분은 어떤 화분인지 아시겠어요? 루디에 본 공방물 많이 닮았네. 그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넓은 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 백금, 레몬로즈 백금. 가격 45,000원. 분채 가는 거예요. 분채 식재해 놓은 거, 요거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한 2년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대품으로 레몬 로즈가 지금 식재가 돼 있고요. 요거 화분까지 해서 45,000원에 드립니다. 39번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40번 애연금이에요. 애연금. 이건 합식으로 했대요. 사장님께서 합식을 하셨대요. 합식인 거 알고 가져가셔야 되고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된 거고. 와, 이거 담비공방분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와, 요거 가격 지금 화분 가격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이거 전체 사이즈 보면 작아 저기 있는데 제가 전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전체 사이즈가 한 20cm 되거든요. 가까이 20cm 가까이 돼요. 이렇게 보면 한 19cm 정도 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합식으로 만들어진 담비공방분 여기다 식재를 했어요. 애연금 나중에 핑크핑크하게 색깔 나와. 지금 보라톤을 살짝 올리고 있잖아요. 와, 너무 멋지게 식재를 하셨죠? 요거 다 가져가시는데 화분까지 45,000원에 드려요. 요거 그러면서 10% 할인까지 해드립니다. 40번입니다. 41번은 옐로우 멜로우가 식재가 돼 있고 가격은 35,000원. 와, 이거 화분 가격밖에 안 돼요. 뽀얀 백 저기 하얀 화이트 톤의 화분에 식재가 돼 있고 옐로우 멜로우는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목질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 그런 옐로우 멜로우를 심어 놓으셨고 자구가 지금 여기 뭐 하나 얼굴에 목대 하나에 자구가 몇 개가 달린 거 이런 수형이에요.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아주 예쁘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요거 화분까지 같이 가는데 35,000원 대박. 대박입니다. 화분 가격밖에 안 찾았죠? 요거 41번이에요. 35,000원에 10% 3,500원까지 할인을 해드리니까 완전 대박 가격입니다. 41번입니다. 42번입니다. 42번은 핑크 플로라가 식재가 돼 있어요. 와, 이것도 대박이야. 이거 화분 가격밖에 안 돼. 담비공방분이에요. 이것도. 다리가 긴 롱 화분이고, 요것도 사이즈 좋은 화분에다가 식재를 했는데, 핑크 플로라가 세상에 지름이 14cm 지름이고, 얘는 아니 9cm 정도 되는 이두근생이에요. 이두근생이 지름이고요. 보시면 꽃대가 잘라져서 목대가 목질화가 돼 있어요. 핑크색으로 했으면 색깔 올라왔죠? 요거 사이즈도 좋고 화분 가격밖에 안 드립니다. 여러분 안 받습니다. 거기다 10%까지 해드리니까요. 완전 착하게 드리는 거죠. 요거는 42번이에요. 42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44번, 3번은요. 4종 세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 블루엘프를 식재를 해놓으셨거든요. 요 수제분에 블루엘프. 와, 이거 멋진 화분. 여기다가 식재를 해놨는데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지름이 한 요정도 한 15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전체가 요거 사이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팅커벨이 이렇게 지금 달궈졌어요. 지금 색깔은 아직 핑크로 안 나왔지만 아주 똥똥하죠. 자꾸 귀엽고. 요것도 사이즈 좋은 아이인데 화분 요런 화분에 식재를 하셨어요. 여기도 전체가 아이고 전체가 13, 14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랑 4개예요. 3종 세트. 요것도 이제 요거 같은 화분이잖아요. 국산분. 요 핑클로비에 식재해 놓으셨어요. 요것도 전체 사이즈. 아이고 자를 자꾸 거꾸로 드네. 13cm 정도 전체 사이즈가. 거기에다가 여기 천연 변경. 요것까지. 요것도 완전 묵은둥이 목대 이렇게 목질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모두 4종 세트입니다. 4종 이렇게 다 드리는데 59,000원. 와, 59,000원에서 할인까지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데려가세요. 43번입니다. 4개 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2종 세트인데 담비공방분에 식재가 돼 있어요. 담비공방분 흑사금입니다. 흑사금만 해도 이거 14,000원짜리래요. 와, 이거 담비공방분 요 화분에다 식재를. 이게 화분이 2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종 세트에서 39,000원에 드리는데 여기도 담비공방분 여기도 천연 변경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완전 묵은둥이 색깔 너무 이쁘게 나왔죠. 요거까지 해갖고 2개 세트로 데려가시면서 39,000원. 화분값도
세트네. 거기서 할인까지 해드립니다. 44번입니다. 2종 세트입니다. 39,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45번 어디 갔죠? 45번은 여기 있네요. 45번도 지금 제가 여기다 올려갖고 보여드리면 이것도 단비공방군이에요. 2종 세트로 해서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춥수잖아요. 춥수 군색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목대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고사홍 목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종 세트로 하는데 단비공방분만 해도 2만원이 넘는 2만원에 판매했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분값도 안 돼요. 대박이죠. 이렇게 2종 이게 2개 가져가시면서 35,000원 거기서 10%까지 할인받으시면 엄청 완전 좋은 가격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건 45번입니다. 45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46번입니다. 46번은요. 이것도 단비공방분인데 소형분해 식재가 되어 있고요.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이게 젤스타래요. 젤스타. 완전 보라색으로 색깔이 다 나왔네요. 요 화분이랑 요거랑 스피너로 식재되어 있어요.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 있죠. 단비공방분이고요. 코사지 화분. 얘도 목대가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2종 세트 해가지고 29,000원. 29,000원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건 46번이고요. 47번은 2종 세트. 이것도 잔빛공방분인데요. 요것만 해도 사이즈가 12cm 나오는데 이게 프리즘. 프리즘 너무 이쁘죠?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이고 이거는 섭세슬리스 금입니다. 단비공방분에 시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2종 세트에서 이것도 29,000원에 드려요. 47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이즈 좋은 화분이에요. 이거 만 얼마에 팔 건데 15,000원인가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는 화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화분값도 안 되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가 되겠죠? 47번입니다. 2종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채 가는 거 화분채 심어진 걸 완성품으로 가는 거는 요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화분 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완전 화분값도 안 되게 여러분께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해주셨는데 10% 할인까지 해드리니까 꼭 데려가셔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분갈이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거는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화분 보여드리고 제가 식재된 것도 보여드렸으니까 보시고 같이 주문하시면 되시고요. 카드 가능하고요. 방문 가능합니다. 택배 가능합니다. 여기는 시흥 어디죠? 주길동입니다. 주길동에 있는 다사랑다육입니다. 저는 다음 소식으로 또 여러분 인사하러 올게요. 오늘도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